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번 주 주말까지 2차 재난지원금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급 준비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3분기 경제 회복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면서 지난주 발표한 민생경제종합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보강 투자, 당겨 투자, 신속 집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올해부터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어기는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신고를 했더라도 정부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2년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은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대상 부동산 보유자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대상자는 오늘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추석을 앞두고 일각에서 지역 간 이동을 강제적으로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앞으로 2주 동안 방역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 추석 때는 정말 국민 이동이 없도록 방역 단계도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권고하면서 이번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소와 똑같이 징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일부 시군들도 이동 자제를 권고하면서 추석 연휴 기간 추모 공원을 폐쇄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성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영동과 호남 동부 내륙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또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아침 기온 15도에서 21도, 한낮 기온 23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지만 한낮 기온 25도 이상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